문제 43번. 유압 분무식 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우리 유압 분무식 그러면은 일단 여기 지금 뭘로 볼까요? 지금 숫자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분모각도 먼저 나오네요. 분모각도 얼마? 40에서 90 맞아요. 그다음 연료 분사 범위 볼게요. 얼마인가요? 네, 15에서 2000 리터 퍼 아워예요. 근데 여기 지금 킬리리터라고 나와 있죠. 정말 헷갈리게 치사하게 됐네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액체 연료의 연소 장치 번호 액체 번호에서는 보시면은 이 분무 각도나 연료 분사 범위 아니면 유량 조절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웬만하면 다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함정에서 오답이 많이 나오니까 정답이 이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그표 있죠? 네, 그 표는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44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착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자, 착하 온도에 관해서 이제 뭐 성질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의 종류 주어지고 착하점 제일 높은 물질 찾으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일단 해설에 나오는 걸로 보시면 일단 뭐 유황이라든가 이게 제일 낮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류 낮고 자, 지금 요 수소랑 메탄 중에서 수소, 메탄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네, 메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이 메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솔직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메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천연가스 메탄 650에서 750. 수소는요? 580에서 600. 그다음에 목탄이나 중류는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중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얼마 정도 되나요? 저 중류 같은 경우에는 한 500 530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 중에서는 가장 이제 큰게 착하온도 큰게 메탄인데, 요거는 정말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과감하게 그냥 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못 맞춰요. 왜냐하면 경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메탄. 45번 볼게요. 흡수탑의 지름을 구하네요. 자, 흡수탑 지름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주어져 있는 거 문제 보니까 지금 유량 나와고요. 유속 나와요. 아, 그러면은. 연속 방정식 이용해서 Q는 AV 그래서 A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연속 방정식 이용해서 직경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요 공식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여러분 해서 그냥 D에 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Q는 AV를 그대로 여러분 솔브를 이용하시면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 해서 제가 해설에 나온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유량이 40715 큐빅미터 퍼 아워는 4분의 파이 D가 우리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미터 단위로 아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2.5 미터 퍼 세크래요. 자, 여기는 시간이 단위가 아워, 여기는 세크니까 이것만 단위 환산하시면 되겠죠. 한 시간은 3600초. 이렇게 계산하면은 단위가 같아졌네요. 자, 그러면 요 식으로 이제 D만 우리 미지수로 놓고 솔버에 넣어주시면은 값이 나와요. 얼마가 나오나요? 2.4. 단위는 미터. 정답 2번.